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980 커피머신 언박싱하고 리뷰를 좀 남기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하고 시간이 조금 틈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저희도 주문을 받으면 언박싱을 하고 영상도 남기고 하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일단 이 박스는 액세서리 박스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워터필터 홀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안에 없으니까 바로 벗겨드릴게요. 눕히고 언박싱 할 때 순서는 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상처 없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빼시다가 도시에 상처 입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빼실 때도 조심스럽게 하시면은 크게 그냥 잘 빠집니다. 꼽고요. 그리고 머신을 빼줄게요. 그리고 앞에 이거 놔두고, 그렇죠? 그래서 자 깔끔하게 뺏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물은 거의 저번에 소개드렸던 980하고 990은 거의 비슷합니다. 설명서 뭐 청소소라고 뭐 청소소죠. 워터필터랑 밀크 저그. 저그 안에 클리닝 타블릿이 클리닝용 이거 디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디스케일한 약품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 타블릿 클리닝 디스크 이거 우유 거품기. 우유 거품이 이 앞에 노즐 있죠? 노즐 구멍 뚫고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육각 렌치 두 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분으로 요 앞에 그 스팀 피처죠. 스팀 피처 나오는 부분에 요거 바꿀 수 있는 요겁니다. 이건 여분으로 저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고압이다 보니까 이 고무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여분으로 하나 갖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미니 넛박스. 미니 넛박스 있어요. 그죠? 이 미니 넛박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사이즈가 이렇게 딱 담기도 좋고, 그죠? 분리도 됩니다. 이거 분리도 됩니다. 쉽게 이렇게 돌리시면 빠지죠. 그래서 버리고 다시 넣고. 여기 약간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저기 포트필터가 상처를 안 입겠죠. 참. 됐고, 그 다음에 한 잔용 바스켓이죠. 한 잔용 바스켓. 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거 워터필터 홀더죠. 워터필터가 한 개 들어있고 홀더가 하나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머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팀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핫워터 나오고 그럼 스팀 나오고. 추출하실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하고 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라인딩 굵기, 그라인딩 사이즈를 또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잔,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스팀 피처. 자동입니다. 이거 들고 막 이렇게 스팀 피처 넣으신다고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담고 여기다 놔주시고 이렇게 챙겨놓으시면은 자동으로 물거품을 내줍니다. 이게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라인딩하고 그라인딩하면서 탬핑도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바람개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빠지죠. 바람개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 보시면은 이게 잘 빠져요. 생각보다 이렇게 빠지겠다고. 이게 잘 빠지기 때문에 배송하기나 이럴 때는 앞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끼웁니다. 그러면 잘 안 빠지겠죠. 다음에 이제 호퍼는 여기다 끼우시는 거고, 호퍼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받이. 잠깐 뺄게요. 물받이. 물통도 몇 배는 거고. 제가 이게 어차피 손님 거니까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막 다 빼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지 제품 체크를 하고. 이 뒤쪽 보시면 이제 물통. 물통 있죠? 물통 이렇게 챙겨서 빼시면 되고. 이 물통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녹이 쓰고 뭐 이러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녹이 쓴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나사 같은 거 있죠. 이 나사 때문에 뭐 녹이 쓰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물건이 되게 오래됐거나 뭐 그러면 녹이 쓸 수가 있겠죠. 저희는 바로 나오는 제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은 이쪽으로 충전할 수 있고 앞쪽으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앞쪽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벽에다 바짝 붙여놓고 하시는데 이걸 넣다 뺐다 하기가 되게 상그러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쪽으로 그냥 물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외관도 깨끗하고요. 외관 뭐 너무 깨끗하죠. 자, 자 이상으로 980. 아, 이 호퍼 다 한번 꼽아볼까요? 호퍼도 한번 꼽아볼게요. 자, 이렇게 이걸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락만 딱 하면 돼요. 그럼 안 빠지죠. 이제 끄시고 빼고 이 상태에서 락만 딱. 이 락 안 하시면 커피 작동 안 합니다. 머신. 자, 이렇게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뭐 네이버 저기 우리 하이호즈 쪽에 문의 남기셔도 되고, 블로그로 문의 남기셔도 되고, 카톡으로 남기셔도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도 저희 펌프 교체 업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제품은 언제든지 수리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